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두 번째 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는데 또 내일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 이렇게 다투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인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조직입니다.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 나경원 전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게다가 외무부에서 기후 관련해서 활동도 뭐 하시죠? 예, 대외직명대사라고요. 네네. 이제 이 그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께 이렇게 대외직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인권 대사 뭐 이런 예,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후 환경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대사.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예, 인구 위기에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이 인구와 전 기후의 그렇죠.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해법을 좀 만들어 보라는 게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미래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네. 일을 하고요. 기후 문제는 기후환경 대외직명 대사로서 또 활동하면서 물론 찬소중립위원회가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 또 일종의 외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전에도 있었죠.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뭐 초선 위원 하셨던 분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05년부터 있었고요. 네네. 저출산 아니, 직전에 고령사회 하셨던 예, 분이. 제가 하기 직전에는 그 민주당의 네네. 서형수 네네. 의원님이라고 네. 예. 그 초선 의원님이셨던 그쵸. 분이 하셨고 그 전에는 김상희 의원님. 네네. 근데 지금 굉장히 다선의 경력도 많으시고 또 원내대표도 하셨던 분이 하면 약간 이전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중량감도 있고 그런데 제안이 처음에 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를 맡아서 네. 해주면 어떠냐.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직에 대한 제안들도 있고 하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에 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의 위상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그러니까 좀 더 그 주니어 정치적으로 네네. 주니어 분들이 많이 하셨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저한테 격이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아젠다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맡았고요. 또 기후환경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직명대사가 한 외교부에서 이번에 한 10명 정도 대외직명대사를 준 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지금 발표되고 있던데 인권대사, 문화협력대사, 뭐 대외직명대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외직명대사로 그 부분을 맡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좀 의외다 이런 생각도 네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자리에 뭐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제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인구 위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네.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위원회가 일곱 명의 장관이 상임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당연직 위원으로. 그러니까 주무부처들이겠죠. 뭐 노동부도 예, 예. 들어와 있고 보건복지부도 들어와 있고 이런 식이죠. 네. 네. 뭐 국토부도 들어와 네.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사실 컨트롤 타워로 부처를 이렇게 부처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정치적으로 시니어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네, 판단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그만큼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도 표시하신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예. 위원회니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들 중에 보면 뭐 양대노총 위원장도 계시고
보건복지 전문가도 계시고 뭐 이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고 이제 이번에 네. 새로 또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 당연, 발표는 안 한 예, 건가요? 예, 당연직 네. 위원은 부처 장관들 7개 부처 장관이 있고요. 이제 민간 위원이 22명 정도 계신데요. 이제 곧 결정 확정하고요. 네네.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자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건 아마 지난 네네. 임기가 종료되신 분들일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여러 부처 장관들도 들어오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 같이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손에 받아든 성적표는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네, 출산율이. 그렇죠. 꼴찌죠, 뭐 세계에서. 예, 예. 네. OECD 국가의 중에서 꼴찌고요. 사실은 합계 출산율 1 아래의 국가는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네.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0.8명이 올해 깨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출산율은 이제 거의 충격 수준인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인구 재앙이란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돈도 많이 썼어요. 뭐 예산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350조네 뭐 조금씩 다르게도 추계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 자체를 많이 안 하고 결혼한 네. 다음에 애를 안 낳는 것 네. 그것이 이제 0.8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0.7로도 떨어질 것 같고요. 학령아동만 보더라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예. 예전에 뭐 80만 명 한 세대 90만 명 이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뭐 형편없이 적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지금 30년을 한 세대로 봤을 네네. 때요. 1990년대만 해도 1년에 6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20만 명대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반토막도 그러니까 아닌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인구의 이 절벽 현상은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결국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숫자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 출산율을 아무리 높여도 인구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은 대한민국이 내일이 가능한가를 물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약간 태평성대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특히 정치권도 그렇고 뭐 언론도 그렇고 그냥 의례적인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요.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안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늘 좀 낙관적인 국민인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위험한 거 뭐 위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안전이나 안보에 대해서도 전 너무 낙관적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 그런 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또 과감한 정책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 또 종교계, 언론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 같이 그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근데 자꾸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것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있어야 되고 한편에서는 저는 어떠한 형태로 태어난 아이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거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는 그래서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또 그게 네. 논란이 되고 저는 네. 또 어떤 형태로 태어난 아이든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딩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모의 이야기를 세상 위로 꺼냈다는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또 그거 했다고 또 비판하고 막 굉장히 그러시던데요. 원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뭐 밀상이 되기 쉬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본 뜻은 다 그런 뜻이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애를 낳고 기르는 게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거의 전쟁 같은 일이잖아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사교육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또 애들이 다 컸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를테면 남성 평균 임금도 여성 평균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도 조금 약간 개혁할 것들이 있으면 개혁하고 뭐 하여튼 숙제가 교육개혁도 그렇고요.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가 이 저출산 문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7개 부처 장관들이 상임위원 당연직 위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사실 저출산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의 문제, 주택의 문제, 뭐 난임, 보육, 교육 전부 다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육, 교육을 위한 노동에 있어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최근에는 제가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출산이나 육아가 감점,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감점이 되는 기업 문화가 아니라 가점이 되는 기업 문화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육아휴직만 해도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2% 정도밖에 안 되고 여성이 77%인데요.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 이라든지 그렇죠. 기업 규모가 큰 쪽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별 뭐 기업 규모별 또는 그런 여러 성별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는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가 승진해서 뒤로 간다. 네. 그래서 못 쓰시는 문화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또 눈치 뭐 승진 여부를 떠나서 눈치가 보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기업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 현재는 임금을 보전해 주는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지침으로 내부 규정으로 이 그 육아휴직을 갔다 온 경우에 순위에 있어서 밀리지 않도록 가점을 주는 쪽 일종의 출산 가산점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육아휴직 가산점. 예컨대 이제 출산 가산점을 여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주는 거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에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위원장님도 아마 그런 면에서 흔히 하는 말로 속상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뭐 개인주의화된 나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가장 뭐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발달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꼴찌를 도맡아 하는지 그리고 이 속도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위원장님 진단하시는 저출산의 원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물론 복합적이겠지만. 너무 복합적인데요. 네네.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경쟁적인 사회가 된 네네.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적.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코호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본인들이 지금 살아갈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본인들의 청소년기에 살아갔던 세상보다 좋으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네. 그것이 나쁘면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그만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호트 이론 같은 거에 비춰봐서도 우리가 2007년인가 6년부터 이 청년들에게
부모 세대보다 잘 살 것 같냐고 물어봤을 때 50% 이상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것 같다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네, 지금은 네. 더 늘었을 겁니다. 제가 최근 통계를 네. 못 봤는데요. 결국은 그런 이유는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적이다.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많이 있으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저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좀 더 아이 키우고 낳기 좋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거는 어쨌든 인적 자원이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네. 것이고 그 인적 자원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좀 더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이라든지 뭐 일자리에서의 경쟁이라든지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좀 편안한 문화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뭐 무조건 다 모든 걸 그냥 똑같이 나눠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그 코호트 이론 같은 게 저는 상당히 우리 사회에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핵심은 역시 교육 문제가 네, 있지 않을까. 다른 상상력이 별로 없어서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되고 문과는 나중에 뭐 아주 뛰어난 국문학과 학생도 로스쿨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런데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너희는 왜 그런 삶을 선택하니 라고 어른들이 사실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아마 시작이 아닐까. 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거 너무 네. 어려운 문제고요.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기 위한 제도부터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뭐 과감한 정책에서 우리가 돈을 줘도 찔끔찔끔 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헝거리 제도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는데요. 헝거리가 둘이 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준답니다. 한국 돈으로 4천만 예, 원이요? 예, 그래서 그냥 목돈을요?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장기 저리 대출이에요. 네, 네. 하나를 낳으면 일종의 약간은 디테일은 좀 다른데요. 하나를 낳으면 이자 탕감, 네. 둘을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셋을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 같은 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보다 아이가 있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주는 경우가 네. 왕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정도의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금전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괜히 뭐 기저귀값 얼마 이렇게 푼돈 자꾸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우리의 인구 위기가 좀 심각한 것이 아닌 게 2025년이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가 65세 이상이에요. 2035년이 되면 뭐 저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35년보다 이전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이에요.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생산 가능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정년 연장의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민에 대한 문제도 좀 더 열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로 태어난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네. 드리고요. 또 이민 정책 같은 것도 한번 그동안은 이민하면 무조건 우리가 거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문턱이 예. 높았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상당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그만큼 우리 현실이 다급하다. 2035년이라고 지속 가능하지 네, 않은데요. 2035년이라고 네. 그래봤자 사실 12년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12월이니까. 예,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이고 사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따지지만 네. 사실은 20세 이하가 또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나면 그렇죠. 일할 네. 수 있는 사람들이 부양해야 되는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민한 문제도 과감하게 논의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가 65세로 지금 진입하고 그랬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00년대의 두 번째 인구 절벽이 오는데요. 네. 2000년대 생들이 부모가 되기 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생들이 부모가 되는 한 2027년, 28년이 되면은 이미 그때는 40만 명밖에 안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출산율을 올려도 효과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이 마지막 60만 명 태어나는 94년생들이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지금 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시간 다 됐습니다. 벌써. 아니 기후위기는 네. 다음에 그럼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러시고요. 네. 아니, 궁금한 거. 네. 저 당대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것도 꼭 여쭤봐달라고. 네. 뭐 지금 이거 저출산하고 기후도 너무 뭐 물론 이게 비상근직이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대표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 힘이 더 세지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 네. 아직 그 고민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뭐 전당대회 시계가 빨라졌다 하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지난 주말에도 당원 교육도 다녀오고 또 네. 이게 비상근이다 보니까 당원 교육이 요청 오면 제가 또 크게 스케줄 충돌되지 않으면 가다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도 뭐 당원 교육을 네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현장 당원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해보고 조금 이따 결정하겠습니다. 네네. 당원 뭐 현장에 가면 당원들이 많이 뭐 나와달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시긴 한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뭐. 열린 답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평화방송 오랜만이신데요. 우리 평화방송 청취자 교부시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나경원 아셀라입니다. 아셀라. 본당은 네. 어디세요? 저는 지금 사당동. 사당동. 네, 네. 네. 저 우리 교우들 또 청취자들께도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모처럼의 인사. 네. 뭐 찬미 예수님. 네. 우리 저 이제 12월이 되면 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우리 카톨릭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여기서 너무 종교적인 말씀을 해도 되나요? 네. 우리 교우들이 많이 듣는 예, 방송이니까요. 그래서 네. 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도 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바르게 네. 활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신자다운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네. 말씀 새겨 듣고 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 아주 심각한데 현장에서 잘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